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오늘은 무슨 메뉴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아, 뭐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 메뉴는 알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메뉴는 몰라도 카푸치노. 아, 카푸치노. 그래서 아이스 카푸치노를 한번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메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따뜻한 카푸치노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아이스도 카페에서 카푸치노를 만들어서 많이 먹나요? 아직까지는 많이 먹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가끔 뭐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께서도 한번 알고 계시면 이게 몰라서 못 먹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핫이랑 아이스 카푸치노랑 차이가 어떻게 나요? 뜨겁다 차갑다? 그렇죠. 응? 뜨거운 우유 찬 우유? 아, 그렇지 않나요? 뭐 우유 거품 넣는 것도 따뜻한 거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그 아이스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방송을 했었죠. 아이스 거품 만드는 방법. 네. 이제 두 가지 설명을 하지 않았었나요? 우리 이렇게 거품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바로 기계로 거품을 내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가 방송을 했었죠. 네, 맞아요. 그 아이스 잊으셨나봐요? 우유 거품 만드는 방법으로 여기에다 적용을 하면 되겠네요.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깜빡깜빡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그렇죠. 그 방송 보셨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카푸치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시나몬. 시나몬. 네, 시나몬을 뿌렸냐 안 뿌렸냐의 차이로 카푸치노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 뭐 제가 저는 항상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김치찌개에 돼지고기하고 들어갔냐? 돼지고기가 들어가면 김치찌개. 돼지고기가 안 들어가면 김치국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핫에서도 얘기했죠. 시나몬과 카푸치노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없다. 그거는 시향에 따라주고 기호에 따라. 시나몬도 넣을 수 먹을 수 있고. 또 초코가루 뿌려서 먹을 수도 있고. 네. 그죠? 왜? 김치찌개에 돼지고기가 상관없죠? 네. 참치도 넣어 먹을 수? 있죠. 그죠? 그거 똑같은 얘기죠. 그때 김치찌개의 기본 포지션이 있고 여기에 참치, 돼지고기, 햄, 오뎅 등등. 네. 저는 꽁치 김치찌개 참 좋아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카페라떼랑 뭐 따뜻한 카푸치노의 차이점이 뭐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럼 아이스도 마찬가지로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핫에서 방송할 때 카푸치노와 카페라떼 가장 큰 차이점 뭐라고 했죠? 우유. 그렇죠. 아이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앞에 제가 유리잔 16온스 그죠? 정도 했던 잔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 아이스잔이죠. 그죠. 드라마나 이제 많이 오는데 옛날부터 써왔던 잔인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거의 뭐 규격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이 잔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때요? 유리니까 보이니까 어때요? 카푸치노는 거품을 4cm, 라떼는 거품 2cm. 그래서 카푸치노 카페라떼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이스 카푸치노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음을 준비했습니다. 얼음은 지난 시간 방송했던 것처럼 거품이 올라가기 때문에 얼음을 가득 채우지 않고 이렇게 조금 적게 한 8분 정도 담았고요. 바로 에스프레소를 제가 추출을 해놨고 또 거품을 냈는데 요건 어때요? 요건 아저씨 수동 거품기로 제가 거품을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기계로 제가 미지근하게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음, 커피, 바로 우유 거품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아이스 카푸치노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유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거품은 제가 만들었지만 또 우유를 사용했는데 우유는 어때요? 찬 우유를 쓸 수도 있고 여기 쓰고 남은 미지근한 우유를 쓸 수 있는데 어떤 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미지근한 우유요. 미지근한 우유로 네 그러면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프레소를 먼저 부어줍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우유를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어때요? 이거를 붓는데 4cm 남기고 천천히 해서 4cm가 빌도록 먼저 부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밑에 이제 우유하고 커피가 들어갔으니까 색깔이 안 이쁘죠? 그래서 어때요? 또 고객이 섞어 먹기도 힘드니까 한번 빠르게 아르위로 저어주세요. 좀 섞였죠? 여기다가 어때요? 이제 거품을 잘 혼합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유는 단백질은 금방 응고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잘 부드럽게 만들어준 다음에 푹 뜨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왜냐? 푹 쓰면 우유가 떠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섞여버리겠죠. 그래서 어때요? 위에 거품만 살짝 걷어서 올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떠서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아, 그리고 어때요? 한번 땅땅. 그리고 만지실 때 항상 위에 안 만지도록. 왜? 마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밑에 잡고. 그러면 아이스 카푸치노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뭐 꼭 그림을 그리고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이걸로 찍어서 뭐 저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미술 점수가 항상 양가였다는 거.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저는 이렇게 클로바를 많이 그립니다. 왜냐? 여러분들한테 행운을 드리고 싶어서. 자, 다음은 어때요?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떼는 아이스 카푸치노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만 우유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에스프레소를 붓고,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도 또 한번, 이번에는 어때요? 비교하기 위해서 찬 우유를 한번 부어볼까요? 네, 찬 우유. 네, 찬 우유를 붓는데 벽적으로 해서 2cm 남기고, 지난 시간에 방송을 했었죠. 2cm 정도 남기고 우유를 부으신 다음에 한번 또 잘 저어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거품을 제가 또 잘 섞어서 올릴 겁니다. 거품은 이렇게 잘 섞어줘야 만들었을 때 이쁘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거품만 위에다 넣어서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카푸치노 카페 차이가 느껴지나요? 네, 느껴져요. 네, 우유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우유가 조금 더 적게 들어가고 색깔도 좀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진한 색깔이 나오고. 여기도 한번 또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제 아이스 카페 라떼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카푸치노 카페 라떼, 바로 우유 양의 차이다. 자, 이렇게 아이스 카푸치노 아이스 카페 라떼가 제가 만들어졌는데 뭐 색깔만 봐도 재료는 똑같이 들어갔지만 우유가 좀 더 들어간 거, 라떼는 또 아이스 카푸치노 우유가 좀 적게 들어간 거. 아이스 카푸치노가 훨씬 진하죠. 뭐 여러분께서도 집에서 어떻게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에스프레소가 없다면 맥심으로. 카누나. 그죠? 카누나. 메신으로? 그죠? 아, 카누도 이게 해야 되네, 그죠?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이거 점 없다면 또 어때요? 우리 그, 달인법. 달인법이나 모카법. 그렇죠. 이걸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그래서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네. 진짜 그렇게 나와 있는지. 자, 항상 라떼를 먼저 맛을 보고. 연한, 카푸치노보다 연한? 부드럽다. 부드럽다. 네. 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카푸치노. 아, 그런데 뭐 제가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이쁘다는 얘기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이쁘다는 얘기 나눠보고 그냥 무기만 하느냐? 아, 당연히 예쁜 거죠. 너무 예뻤죠. 그림 그리실 때 너무 예뻤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림도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고안하시면 이쁘게 그릴 수 있겠죠. 저보다 훨씬 잘 그릴 겁니다. 네, 여기가 커피 향이 더 풍부하고요. 여기가 조금 더 부드럽고 그렇죠. 고소한 맛이 더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김치국, 네. 김치찌개 뭐 그런 느낌이죠, 그죠? 네. 네, 그죠? 김치국, 김치찌개 이렇게 느낌. 네, 예쁜 그림까지 있으니까 더 네, 기분이 좋아지는 맛이네요.